실내도 엄청 깨끗하게 타셨네요. 아니, 나는 이거도 안 뜯었어. 야, 프리미어 등급 오랜만에 봅니다, 여러분. 이봐, 여기 봐봐. 우드부터 틀려. 프로토 에어컨에 통풍 시트에 흔들렸어. 이런 거는 또 하나 룸밀러 하이패스. 이게 무조건 합격이다 이거는. 뭐 더할 나위가 없다. 그 오르스님 직접 끌고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무조건 합격.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. 1억. 1억을 쏩니다 여러분.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. 내려가십니까? 내려갑니다. 벨벳 할 겁니다. 자 여러분, 크게 소리를 못 내겠다. 지금 여기 1층에 도착하셨는데 1톤 영업용 넘버 포함. 어르신이 직접 오셨어. 직접. 이유는 뭐야? 저희가 연휴도 많이 끼고 해서 다음 주에 방문 드린다니까 손님이 급하다고 안 된대. 본인이 직접 오신대. 성질 급하신 분이야. 전북 정읍에서 차 끌고 오셨어.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.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린대. 서류 다 준비해서 직접 오셨답니다. 이런 경우가 디젤 트럭 많잖아. 지금 김과장 어디가 있어? 김해가 있어. 김해. 김해 갔다 부산 갔다가 올라오다가 이천인가 최대 메이파로 내려갔거든.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. 일하실 분 구합니다. 경력자 구합니다. 경력자 딜러분들 연락 많이 주십시오. 여기 띠링 눌러주세요. 경력자분들. 아무튼 그렇고 손님이 오신다 그랬어요. 도착해서 견적 한번 보고 21년식의 1톤 카고 이런 거 딱 좋지. 주행거리 딱 적당하고 영업용 넘버 포함으로. 그리고 아까 나올 때 손님 또 오셨잖아. 그것도 계약해드려야 돼.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. 연락 주십시오. 경력자 딜러분들. 안녕하세요. 이거 얼마나 걸리, 몇 시간 걸리던가요? 아니 뭐 천천히 오니까 3시간에서 3시간 반, 빨리 오면 2시간 반인데. 어우 그래도 2시간 반이 뭐.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이제 상품화를 해야 돼요. 이거는 내가 이제 유리를 싫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금 어쩔 수 없이 묶으니까. 실내도 엄청 깨끗하게 타셨네요? 아니 나는 이것도 안 뜯었어.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청소를 해. 이거 옵션이 좋은 차인데요? 네. 어떤 등급이에요? 프리미어 등급이에요? 프리미어. 뭐? 프리미엄이죠. 미션 테스트 한 번만 해보고. 네. 야 프리미어 등급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. 1톤에서 가장 좋았던 21년도에 신차 뽑은 분들은 프리미엄 옵션을 많이 안 했었지. 이봐 여기 봐봐. 우드부터 틀려. 프로토 에어컨에 요때 당시에 통풍 시트에 흔들렸어. 이런 거는 다 있지만 통풍 시트는 옵션이 좋아야만 들어가고 또 하나 룸밀러 하이패스. 그 당시에 요게 거의 없었다고. 이게 무조건 합격이다 이거는. 뭐 더할 나위가 없다. 그 오르스님 직접 끌고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무조건 합격.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이 돼? 아니 뭐 돈이 문제지. 돈 많이 드려야 된다고. 차가 좋잖아. 네. 이런 거는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. 아까 딜러분 연락 주시고 지금 손님분 연락 주십시오. 바로 그냥 남바 채로 딱 적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. 주행거리 줘봐. 12만 딱 키로 정읍에서 오셨고. 좋다 좋아. 합격. 카메라 꺼. 이제 올라가서 상담하고 계약서 쓰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대한민국 어느 딜러든 자기가 견적 낸 거에서 더 주진 않아요. 어떻게든 깎으려고 그러지. 아까 옆에 철판 날개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비용 처리 다 해요. 그건 얼마 안 해요. 양쪽만 껍데기만 갈아요. 성품하면 그거 껍데기 뜯어서 갈고 옆에 그 약간 그 들어간 거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. 그 검사는 올 11월이니까 뭐 지금 안 받아도 되잖아요. 네. 그거 다 끝나면 사업자는 폐기하실 거잖아요. 네네네. 정하죠. 그러면은 보험은 언제 해야 돼요? 보험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. 아 지금 뺄 수도 없어요. 지금 빼면 사장님 명의니까 과태료 나와요. 변경된 등록증 있어요. 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등록증에 그거 하나 드리면 그때 해지하시면 돼요. 요즘에 오는 분들도 슬쩍 해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면 저희도 마진이 많고 좋아요. 근데 조금 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 있으면 뭐 한 달 정도야. 그렇죠. 큰 차들은 한 달이 안 돼요.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는 줘야 돼요. 사장님 차는 이건 인기가 있어요. 옵션을 보면. 옛날에 내가 사장님 거 봤을 때는 저쪽에 계셨었는데 다른 사무실. 작년에 9월에
이사를 했어요. 지금도 보면 뭐 1톤 차도 많고 그런데 사장님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좀 정확하더라고 그래서. 아이 그럼요. 저희는 빚만 안 하고 두 번 얘기 안 하고 줄 거 줄고 받을 거 받고 안 그래도 일할 게 많은데 차 팔았으면 이상 있으면 수리해 주는 거 맞고 그런 분들이 고마워서 다시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뭐 팔고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절대로. 요거는 일반 인가입니다. 등기를 보내드리면 되지. 네. 요게 없으면 차도 이전 안 되고 넘버도 이전 안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하죠. 이제 그렇죠. 매매가 딱 정해진 때는... 사람이 있어야만 그게 있어야 이전이 돼요. 이거는 다 재발급 받으면 돼요 사실. 저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여기까지.